진부전증이에요. 그렇죠? 신부전. 신은 공부하시고 부전은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콩팥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냐? 뭐 사실 류마티스 성관절염 그러면 관절 부전증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어떻게 생기냐면은 다 유전자 변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 병 종류가 아주 많은데 이런 여러 병이 있는데 그런 일군의 병들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자가면역. 그럼 면역세포가 관계가 되는 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면역이라고? 자가면역이라는 병이다. T세포라는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가 자가면역 현상을 일으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T세포는 나가 아닌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변질된 나지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T세포예요. 그래서 원래 T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뜻.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뜻. 이런 메르츠니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죽여서 건강을 유지하자는 뜻이 입력돼 있는 것이 T세포입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는 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 바이러스를 죽인다 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그 글자가 그 염기소열이라는 글자가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데 그 글자를 써가지고 T세포로 하여금 그런 일을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놓은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네? 네, 그거는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유전자라는 글자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는 가능하면 우리를 행복하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그렇게 유전자에다가 프로그램을 염기소열이라는 DNA 글자로 입력해 두셨다 이거죠. 그것은 그 T세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변합니다. 그렇죠?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요. 누구 뜻에 의하여? 내 뜻에 의하여. 네. 내 뜻에 의하여. 나의 선택에 의하여. 창조주의 선택은 뭐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선택,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선택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하고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나의 뜻, 나의 조건적 뜻,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 뜻에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뜻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가 성질이 변해버려요. 그 T세포 성질이 변해가지고 어떤 T세포가 되냐고 하면은, 나를 공격하는 그런 T세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 자신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질병을 유발시키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그게 옛날에 우리 의사들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이 병이 왜 생기는 줄 몰라.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 그러면 이제 그 관절 조직 조금 떼가지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리냐 하고 좀 보려고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없고 박테리아도 뭐예요? 없고 뭐만 꽉 와 있느냐고 하면 이 T세포들이 꽉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T세포들이 병을 일으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병이 왜 생겼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알고 난 뒤에, 그래서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꺼내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가 변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T세포는 내 자신을, 내 관절이나 뭐 내 자신, 상완의 경우는 그 상완이 자신의 콩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콩팥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에서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오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퉁퉁 붓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이런 병이 다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의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야. 나를 보호하는 성질을 본래 가지고 있던 T세포가 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관절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관절염, 그거를 옛날엔 자가면역이란 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콩팥을 공격하면 우리가 신부전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무수히 많아졌어. 그래서 이 T세포, 변질된 T세포가 내 눈에 망막을 공격하면 무슨 망막박리증, 무슨 황반변성이니 녹내장이니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 입에 침이 항상 나와서 나와야만 입안이 촉촉하고 그런데 침이 생산 안 되면 뭐예요? 구강이, 입안이 건조해져서 자꾸 물을 마셔야 되는. 그건 왜 침이 안 나와? 내
변질된 나의 T세포가 내 침샘에 침샘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침이 안 나오죠. 구강건조증. 눈물샘을 공격하면 뭐예요? 안구건조증. 예. 그래서 또 이 뇌에 올라가서 어떤 세포를 공격하면 파킨슨 씨병. 예. 아, 이 우리의 말초신경들을 공격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다발성 신경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흔한 게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죠. 그다음에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기능 저하증. 그래서 우리 온 몸의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신미정 씨 궤양성 대장염 그것도 자기의 변질된 T세포가 대장을 가서 공격해서 자꾸 설사가 나오고 아프고 이 혈변이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루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루푸스에 걸려도 이 루푸스는 우리 온 몸에 퍼져 있는 그 모세 혈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콩팥에 있는 모세 혈관을 공격하면 루푸스성 신장염. 또 뇌에 모세 혈관이 많은데 뇌에 공격하면 또는 루푸스성 뇌염. 그래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병들이 아주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을 공격해 T세포가 심장을 공격해가지고 그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여러분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왜 뛸까? 그래서 심장에 딱 보면 여러분 자 우리 인간도 무슨 제품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전기 제품과 같아.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강한 전류가 딱 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심장이에요. 심장을 앞면을 딱 잘라가지고 심장 내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심장 중간에 있는 벽이에요. 벽인데, 아주 밝은 선이 있죠, 그렇죠? 이게 심장 근육 안에 묻혀 있는 전기 전선 같은 거예요.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 어떤 면에서는 금속보다 더 전기가 잘 통하도록 만든 특수한 섬유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반짝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쫙 전기가 흘러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심장벽으로 이렇게 쫙 흐르면 그래서 반짝하면 심장이 어떻게 쫙 수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규칙적으로 쭉 반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만
자가 면역성 질병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 또는 우리가 가지는 뭐예요? 뜻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파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생체 전자파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가 실제적으로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진선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진리를 옛날에 모르던 진리를 다시 뭐예요? 깨달으면 내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해요. 그렇지. 진선미. 진선미. 진선미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 자, 무조건적 사랑을 다 강의를 듣다가, 아, 역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내 생체 전자파를, 내 파와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알면, 아, 나는 조건적인 생각보다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진선미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사랑. 근데 이 진선미의 반대, 거짓,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운 생각, 분노, 이런 거는 사실 어디로부터 와요? 이거는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 아름답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본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잖아. 그 생각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건적 생각은 누구로부터 들어올까? 하나님의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신. 정신의 반대가 뭐게? 정신의 반대말이 잡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이라는 글자를 딱 써놓으면 그 정신 할 때 신자가 신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쓰느냐? 정. 정. 뭐요? 신. 예. 여러분, 정신 없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정신 없다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의식이 없다는 말도 돼. 그러나 정신이 의식은 아닙니다. 왜? 의식이 있고 살아서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저거 정신없는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 무슨 뜻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뭐 사업을 시작한다더니 정신이 없어져서 뭐에 팔려버려? 정신이 어디에 팔렸다? 돈에 팔려버렸어. 그러면 죽는 줄도 모르고 뭐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대개 모든 질병들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병에 걸려 있어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 미친 듯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던지 모르겠다. 이제 정신이 든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어떤 교감 선생님이 환자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사님, 저는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정신없이 살았다. 요즘은 교장 선생님 되려면 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옛날엔 백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이 교장 선생님 되기가 공부 굉장히 요즘은 전부 뭐예요? 우리가 요즘 스펙이란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스펙. 그러니까 다 그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도 스펙 산다고 뭐예요? 정신없는 짓 하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스펙이 뭔지 몰라요? 네? 스펙은 인턴 안 해놓고도 했다는 그런 걸 스펙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 어디서 나는 인턴 했다. 뭐 이건 그 스펙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대학 입학할 때 얘는 우리 학교 입학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스펙을 쌓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위조 스펙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상원이 왔을 때 만났어요. 우리 집 사람을. 아주. 예. 그때 만났어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 파가 어떻게 돼서 알파파로 변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되게 전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니까 진선미가 와서 아름답다. 야 이게 오라 맞았어. 이럴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예요? 전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한 전류가 팍 통하면 여러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강한 기쁨, 강한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선으로부터 오는 감사 이런 게 확 들어오면 여러분 생기가 넘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좋은 생기가 넘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류가 생체 전자파가 다 알파파로서 강력한 알파파를 아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이 누르고 있으려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위장이 뒤틀려 안 틀려요? 이렇게 되고 심장도 어떻게? 심장도 불규칙적으로 돼버려요. 아시겠죠? 저는 건강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제 몸에 병 종류가 15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제일 심한 병이 기관지 천식부터 시작해서 역류성 식도염. 밥 먹으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야. 이거. 예. 거꾸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위산을 생산하는데 그 위산까지도 먹었던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올라오니까 이 식도가 어떻게 그 위산 때문에 염증 생기게 따갑고 그 참 괴로운 병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그 역류성 식도염은 쉽게 얘기하면 뭐요? 자꾸 올라오는 병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리고 워낙 착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소리치거나 어리광 부리거나 이런 걸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꾹 누르고 있었어. 꾹 누르고 오래 누르면 어떡해? 올라 그래. 그러면 음식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축농증,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 그래서 맨날 이질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질약을 얼마나 먹은지 몰라. 근데 지금 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다 뭐예요? 궤양성 대장염. 즉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대장을 공격해서 꼭 이질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그런 병들이 싹 없어졌어요. 건강한데 뉴스타트 시작하고 쫙 건강이 다 회복됐는데 제 심장이 불규칙해. 어떤 때 한참 동안 안 뛰는 거야. 안 뛰면 어떻게 돼? 숨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불면증에 걸려버렸어. 왜? 자꾸 밤에 자꾸 깨는 거야. 왜? 심장이 정지해. 제가 그럴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그런 병 가지고 병원에 가면 여기다가 인공 심장 박동기를 설치해 줍니다. 배터리 넣어 가지고 그래서 배터리에서 어떻게 이 번쩍번쩍하는 전기를 보내는 거야. 인공적으로. 그러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 박동기는 이 뭐예요? 이 베타파.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주 힘들게 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맨날 크,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주 힘들겠어요. 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막 치밀고 이런 걸 어떻게 어디 화낼 데가 있어야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속이 뒤틀려서 소화도 안 되고 어떻게 심장 박동도 어떻게 불규칙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타파도 불규칙해야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내 뇌파도 불규칙해져 버려요. 그것이 그게 극도로 불규칙해지면 내 심장까지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다 그게 4년 동안 제가 이 심장이 잘 안 되었어요. 그렇지. 그런데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의사들은 뭐예요? 심박동기를 붙여줄 거예요. 그 저는 뭐 때문에 내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훤하게 알죠. 그런데 이 심장은 내 심장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 네, 하나님이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낳고 나니까 부정맥이 싹 없어졌어. 원인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뇌파에 영향을 받아. 그럼 뇌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 내 생각. 그러면 내 생각은 무슨 영향을 받냐? 정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이, 그래서 정신 차린 저 사람은 정신 차렸다.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용서를 못 해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뭐예요? 맨날 술만 퍼먹고, 그러고 막 속이 괴로우니까 도박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잡신에. 그러다가 드디어 잡신이 물러가고 뭐가 들어왔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용서하자.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결국은 무슨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뉴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 성령, 무조건적 사랑, 정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정신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님이라고 부르라.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정신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몰랐냐? 그럴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 정신님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정신님의 반대는 무슨 놈들이에요? 잡신놈들이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구분이 되버렸냐 하면 하나님은 본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성경 공부해 보면 그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총 천사 책임자를 천사를 지도하는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다. 왜?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인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는 분이야. 그럼 한없이 용서하면 돼요? 큰일 나지. 그렇죠? 용서하고 또 용서. 그래서 그 루스벨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악용하게 되면 뭐 불능이에요? 통제 불능이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두돼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드디어 하늘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은 논쟁입니다. 의견의 대립이야.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 생겨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논쟁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야 돼? 논쟁이 생기면 분열됩니다. 그렇죠? 그럼 분열되면 통일된 하늘나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분열돼버립니다. 그 지금 이 하나님은 원래 통일되어 있던 하늘나라가 천국이 분열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되지. 반드시 어떻게 뭐 시켜야 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착 하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일 전선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실제로 대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의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대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해 놓고 그 천사장 루스벨을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을 보고 네가 생각하는 옳은 것, 조건적 사랑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인간들에게 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한번 통치해 봐. 통치한 결과가 뭐예요? 다 서로 죽이고 화내고 미워하고 유전자 다 꺼져서 병나고 바로 자 이제 내가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암에 걸린 얘들에게 뭐를 넣어주겠다?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넣어주겠다. 그럼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것으로
의견을 통일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 안 해? 억울하지. 왜? 우리는 실험 동물이 되어있어서.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아들도 막 애를 매가지고 이상구가 죽을 뻔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억울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거 알게 모르게 알죠. 너무너무 억울하지. 하나님도 여기다가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자니 하나님 마음이 뭐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 죽겠는 거야. 그러나 뭐는 해야 돼? 통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구원해야 돼. 이 조건적 이 함정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왜? 우리를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인간이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누구한테 속아버려? 사단한테 속아버려. 속아버려 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배워버려. 예. 그러니 하나님은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해야 돼요, 안 돼요? 구원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문제는 인간들이 그거를 어떻게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면은 우리 생각 확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끊임없이 예? 남북으로 나뉘고 또 남북에선 좌우로 나뉘고 끊임없이 이게 맨날 싸움이야. 왜?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십자가로 다 공포했어. 자,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들을 뭐예요? 다 천국에 오도록 이미 다 나는 해결 뭐예요? 했으니 믿어달라고 그래.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상구 같은 놈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박수가 나와 안 나와? 고마워 안 고마워? 이게 진리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져서 병이 나게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예. 옛날에는 이런 답이 없으면 옛날에 도대체 왜 지구상에서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 답이 안 나와. 그 하나님이 쪼다 그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런데 왜 이 고통이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헛거야. 근데 하나님 사정이 있어. 그렇죠? 우주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모두 구원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달라져. 그래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야 되지. 그렇죠. 그런 것을 알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뭐예요? 결심하셨어. 그걸 믿어주면 우리 고마워한 거 뭐예요? 고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미 뭐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이나 인간들 중에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무섭다는 거. 사람을 이렇게 욕심쟁이로 만들고 뭐예요?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이 되니까 조건적 사랑은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왜? 왜?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버려요?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말 안 들은 놈은 뭐예요? 벌주고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버려요? 말 듣기 싫어도 뭐예요? 말 듣는 척 해야 돼. 그러면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위선이 생겨.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위선자를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돼? 두려워하게 돼. 그렇죠. 왜?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려워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긴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기가 피 흘려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았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돼. 그렇죠. 왜? 잘하는 놈은 뭐요? 상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니까. 그 서로 경쟁하다 보면 뭐예요? 잘하는 놈은 교만해지고, 못하는 놈은 뭐예요? 비굴해지고. 예. 그리고 잘하는 놈들은 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들은 피우고. 그러니까 못하는 놈들은 보면 미워 죽겠고, 질투심이 나고. 다 그 모든 우리 인간을 죽이는 나쁜 마음들이 다 조건적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탁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평화로워지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되고, 그렇죠? 악령이 들어오면 그럼 베타파, 감마파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가 면역병이나 모든 병이 다 이 생체 전자파의 변질로 생기는 거고, 생체 전자파의 변질은 뇌파의 변질이고, 뇌파의 변질은 뭐예요? 생각의 변질이고, 생각의 변질은 뭐예요? 영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암 환자의 특징, 성격적 특징. 이 착한 사람들이 결국 병이 많아요. 왜? 착한 사람들은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피해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피해를 뭐요? 받아. 나는 저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요?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한 사람들에게 그를 괴롭히는 거야. 선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선한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자꾸 악하게 나쁘게 사기를 치고, 예? 그러니 예, 착한 사람들도 어떻게 막 와 치밀고 막 예? 이래서 악령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질병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영적이야.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자가 면역병은 우리 여기 루마티스성 환절제입니다. 딱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그렇죠? 착하게 생겨. 예. 이런 분들이 자가 면역병에 잘 걸려요. 착하게 생겼고 또 착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쁘다, 착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꼭 이런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꼭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뭐 누군지 대충. 뭐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시겠죠? 또 이렇게 이쁘면 또 뭐요? 또 질투란 게 있고 그래서 더 괴롭히고 싶고. 근데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면 화가 나. 그럼 화가 나도 워낙 어릴 때부터 뭐예요? 너무너무 착하다. 마음이 비단결 같다느니 맨날 그 칭찬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 이 막 울컥하고 올라오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말라라 할 수가 뭐예요? 없어. 왜? 나는 착하기로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누르고 살아야 돼. 누르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살 바에는 뭐요? 오히려 죽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뭐 찌푸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손님이 온다든가 뭐 또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화 해야 돼. 이러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 하면 여러분 뇌파가 변합니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변해가지고 이 T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주인님이 자꾸 요즘 결혼한 이후부터 자꾸 죽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T세포들이 어떤 경우에는 콩팥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절을 공격하고 이래서 자가 면역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면역병은
특히 어떤 여성에게 많이 생기고 여성 중에 얌전하고 착하고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뭐예요? 참고 억누르면서 살 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외향적인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따바다다다다 이런 사람 자가면역병 잘 안 걸려. 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잘 알고 있어. 자가면역병 안 걸려. 예. 네. 저 같은 사람 자꾸 참고 누르고 이제 자가면 저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대장 궤양성 대장극 다 자가면역병이야. 자. 그런데 이제 또 완전히 그런 내성적이 아닌 완전히 외향적인 뭐 할 말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막 이래도 그런 성격이라도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유능해. 이 여자한테 일 맡기면 뭐예요? 다 해내고 막 회사에서도 미스 김 그러면 최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래 활발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예? 그래서 이제 뭐 배구 선수도 하고 뭐 주일 학교 선생도 하고 총무도 하고 무슨 뭐 협회 회장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바쁘게 막 쉴 시간이 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혹사할 때 자가면역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T세포들이 안에서 보니까 이 여자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T세포들이 그 뜻이죠. 생각.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가면역병 낫는 방법, 그렇죠? 낫는 방법.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바꿔야 돼?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영을 바꿔야 돼. 그렇죠? 영이 안 바뀌면 이게 자가면역병이 도통 참 힘들어. 계속 밉고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참 잊을 수 없는 어떤 환자에게 아주 옛날에 만난 환자분인데 이분이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이란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그 세례명이 안젤라야, 안젤라. 안젤라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 천사 같은 여자야. 그리고 그 성당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성당에 있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둘이서 서로 좋아해. 근데 그들이 둘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젤라 엄마가 결사반대하는 거야. 왜? 그 종각 엄마가 유명해. 그래서 그 종각은 결혼할 수가 없어. 왜? 엄마가 악명이 높아. 그 소문이 이미 다 뭐예요? 나가지고 저 집에 딸 보냈다가는 딸 뭐요? 딸 죽는다. 그래서 저 이 종각은 정말 그 집안은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집안의
뭐 인류대학 나왔고 그런데도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 안젤라도 충분히 자기가 그 집에 시집 갔다가는 어떻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뭐 서로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괴롭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다가 드디어 안젤라가 결심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결심을 해요. 내가 결혼할 거야. 그래서 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시집을 살아야 돼요. 들어가서 우리 시어머님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난 결혼할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어머님을 변화시킬까요? 그런데 엄마가 뭐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다고. 올리고 이제 패백을 하는데,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세상에 엄마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걸로 들어갔어? 그 가능해요? 남자 사회에서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자 사회에서는 뭐요? 가능하다고 그래. 그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할게? 이모한테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뭐라 그러면서 너만 알아. 그 이모가 또 누구한테 얘기했어? 에? 이모 단짝 친구한테 얘기했어. 너만 알아. 그리고 너만 알아가 또 가고 또 가고. 그 시어머니 기회까지 들어간 거야. 그 시어머니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거야. 웃기지 마. 나를 변화시키겠다. 네가 뭔데? 패백하는 데서. 와, 여러분. 그래도 안젤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할수록 시어머니는 뭐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5개월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뭐 시어머니 안 받아주는 걸 뭐. 그러니 어떻게 계속할 수가 없어서 안젤라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니까 누가 금방 알아차려요.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시어머니 금방 알아차지. 시어머니가 이 포기했다고 또 열받는 거야,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잘 해주지 않으니까. 열받아가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고함을 치고 이제 이 시어머니 타입은 절대로 자가 면허병 안 걸릴 타입이야. 화나면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뭐 다 뭐 퍼버버리니까. 그러다가 막 이 자가 면역병 안 걸리는 사람들은요, 무슨 병이 걸리냐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야. 중풍.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화끈한 병에 걸려요. 또 멀쩡하다가 팍 쓰러지고 이제 성격에 따라서 병 걸린 종류가 다 다르다니까. 이래저래 다 죽는다고. 예.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은 좀 천천히 죽어.
이 성질급하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사람도 팍 쓰러져 팍 죽고 막 그런 거. 그럼 막 수술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뭉근하게. 자,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것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안젤라는 착하잖아. 시어머니가 반신불수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빌은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화를 내게 해가지고 혈압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중풍 쓰러지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뭐예요? 진짜 시어머니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젤라가 한 그런 기도가 무슨 식 기도요? 그 조건적 기도요. 아시겠죠? 지금 대개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냐? 알고 보니까 무조건이야.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안젤라는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한 대로 더 잘해줘야지. 근데 막 중풍 걸리고 나니까 더 힘들어. 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똥오줌도 뭐 받아내야 되고 이게 무지무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자기가 열받아서 뭐 욕지거리를 하고 고함을 치다가 쓰러져 놓고 하나도 자기 잘못을 몰라. 모르고 다 은은연 때문에 안젤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중풍 걸렸다고 생각하고 막 안젤라만 들어오면 막 욕을 퍼붓고 하는데 이 마침 이 소리는 나는데 말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풍이 어디 왔냐면 이 왼쪽 뇌 그 언어 중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 세포들이 다 이 혀를 정확하게 놀리고 입술도 정확하게 놀리고 이걸 조절해 주는 건데 거기가 망가졌으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만져라 죽을 거리에서 들어가면 지옥이야, 생지옥. 예. 그래도 이제 나는 다시는 뭐예요? 나는 꼭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이제 그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간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죽을 끓여 가지고 가서 이제 먹여 주는데 이 죽이 조금 흐른 거야. 이제 한쪽으로. 그래서 안젤라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닦아 드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손을 어떻게 꽉 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응급결에 안젤라가 시어머니 반딱으로 딱 때려버려. 박수 치고 있어. 네. 시어머니가 미우면 박수라도 치세요.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안젤라 큰일 났어 이제. 아니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중풍도 걸렸는데 그거를 뭐예요? 또 밤따구까지 때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벌 주실 거다. 그렇잖아도 정말 죽고 싶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관절염이 벌써 오고 있었는데 밤따구 딱 때리고 난 뒤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벌 줄 것이라고 또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자기 생각에도 나 같은 나쁜 여자는 벌 받아야 뭐요? 싸다고 또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벌 받으려고 자꾸 그래 쌓는다. 자꾸 죽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의 변질, 네. 생체 전자파의 변질, 유전자의 변질 와가지고 어떻게 관절을 공격하게. 그럼 관절염이 생겨버린 거예요. 남편이 와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댕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젤라는 자기 관절염을 누가 준 병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가 신문 빰따구를 때리니까 벌 줬다. 그래서 안젤라는 병원에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절염을 줬는데 병원에 가봐야 난리가 없지. 그런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참 여자들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요. 여자들은 속이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그 집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 달 동안 그 회사로부터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명한 막 비싼 병원 댕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마음의 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허탕치고 돌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뉴스타트를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 딱 제가 앉아서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시어머니 때문에 걸린 뭐 자가면역병 뭐 확실해. 그래서 이제 남편은 할 수 없이 휴가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자기 아내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날 그 안젤라하고 이제 앉아서 개인 면담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은 안젤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창피하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는 시어머니 뺨따고 때린 나쁜 며느리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노출될까봐 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을 해야 뭔가 통하잖아. 그래서 위로도 할 겸 안심도 시킬 겸 희망도 줄 겸 말을 아무리 붙이려 그래도 말 안 해. 그 제가 이제 말을 꺼냈죠. 시어머님이 아주 힘드시게 한다면서요. 그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아시죠? 누가 그러시더냐고 그래. 그래서 남편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어머 거기도 참 이상하네. 우리 시어머님 뭐예요? 참 좋으신 분이래. 거짓말이지. 그런 거짓말해요? 겁이 나서 그래. 누가 겁이 나서? 하나님이 겁나서. 시어머니 욕했다간 뭐예요? 또 관절염 말고 또 다른 병 걸릴까 봐. 하하, 이게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막하더라고요. 야,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안젤라를 설득하고 이해하게 해서
이 병이 낫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절을 보여줘라. 아, 무슨, 아, 그 생각이 난 게, 자, 여기서. 자, 하나님은 지금 안젤라를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네가 뺨따구를 때렸더라도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젤라 탁 받아들이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생기가 T세포 들어가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그래서 딱 생각나는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무엇이라? 인자하신 분이라. 악하다고 미워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악할지라도 은혜를 모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김정은이 같은 놈에게라도 하나님은 뭐요? 인자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이 지금 병에 안 걸려 있으면요, 여러분이 방금 제가 하나님은 김정은이한테도 인자하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화낼 분 많아요. 그런데 암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 반대 안 하지, 그렇죠? 반대했다가는 뭐예요? 나도 해당 안 될 테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어. 결국 거기가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아시겠죠? 악한 자에게도 인자스러워. 이걸 딱 보여주니까 야 안젤라 눈이 둥그래가지고 어머 그리고 저 한번 쳐도 어, 너무 놀랍잖아요. 안젤라의 생각은 어때요? 자기 같은 악한 년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벌 져가지고 고생시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같이 자기는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하나님 인자. 그 뭐 깜짝 놀란 거예요. 번쩍 번쩍 유전자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나 같은 여자도 사랑하신다고? 아, 입을 이렇게 벌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제 얼굴 한번 봐. 하나님, 하나 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마태복음 26장 예. 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예비를 하기 위하여 그때 유월절 때는 식구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해요.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때쯤 해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뭐예요? 파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예수님은 12명을 다 불렀어.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12명 다 안 부릅니다. 11명만 불러. 그 제가 서명을 했어요. 여튼 또 놀랐어.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요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물어봅니다. 주님, 냅니까? 그래서 각각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물어보고 12번째 누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탁 와서 접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볼태기를 뭐요? 그래 이 자식아 임마. 12명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 11명한테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이 자식이 접니까? 혼안치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 그렇다. 그래. 그래 놓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로. 아시겠죠? 따라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이 뭐 하는 잔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잔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뭐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 그랬더니 안젤라가 갑자기 제 손을 탁 잡더니 우는 거야.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용서하겠다고 그랬다면 자기도 뭐예요? 자기 죄도 용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탁 깨달아진 거예요. 생명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안젤라는 콧노래를 시작했다고. 가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T세포에 변질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뭐가 바뀌어버렸어? 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잡신은 물러갔어. 그러니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 다시 회복하겠죠? 그래서 점점 하루하루 통증이 없어지고 약 먹던 거 이제 서서히 끊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안젤라가 한 2주 후에는 이제 막 걸어다니는 거야. 네. 그리고 3주쯤 지나서 다 나아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시어머니는 어떤 형편이냐면 시어머니는 이제 나중에 다 한 얘기지만은 이 시어머니 성질이 하도 나쁘니까 그 간병인이 말 안 들으면 때린 거야. 때려도 말을 못 하니까. 그 시어머니는 맨날 얻어 맞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혼자서 뭐라고 생각할게. 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자기한테 뭐요? 뭘 준다고 그래. 근데 이제 안젤라가 다 가서 안젤라 다 났어.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너무 좋아 안 좋아? 맨날 얻어맞고 있다가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우는 거야. 내가 잘못해.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진짜 선한 자기 며느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켜지면서 여러분 내 세포가 재생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도 건강식 하셔야죠.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틀어놓고 예, 보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얻어맞고 살았다는 거 다 알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안젤라가 결심한 대로 드디어 시어머니를 변화시켰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 집안이 평화롭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가족 중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족은 뭐예요? 평화로워지고 건강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